계정이 있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노션. 개인 프로 요금제로 업그레이드하면 무제한으로 공동 작업이 가능하고 파일당 크기도 무제한이라 대학생들도 이용하기 좋습니다. 게다가 학교 이메일만 있다면 무료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는 점. 영상 안녕하세요. 자기 성장을 하고 싶은 대학생들을 위해 생산성 정보를 공유하는 해나리입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제가 사용하고 있는 툴 중 하나가 바로 노션인데요. 업무용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이라 이미 많은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고 직장인들도 개인 업무용으로 자주 쓰고 있습니다. 대학생들도 학교 생활이나 개인용으로 사용하기 정말 좋은 프로그램인데 아직 주변에 쓰고 있는 대학생 친구들이 없어서 이번 기회에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럼 노션을 구경하러 가볼까요? 먼저 노션은 블록들로 구성된다는 기본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블록 개념이기에 자유자재로 배치가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다양한 블록으로 문서 편집을 지원하고 있고 인베드 기능이 있어 외부 파일이나 웹사이트를 바로 삽입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클라우드 기술로 iOS, 안드로이드, 윈도우 등 모든 운영체제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저는 PC, 스마트폰, 아이패드 등으로 언제 어디서든 확인하며 저의 일상과 개인적인 업무 등을 관리하고 있어요. 이 외에도 많은 특징과 장점들이 있는데 구글 검색하시면 잘 정리된 글들이 많으니 저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션은 개인과 업무용으로 크게 나뉘고 개인은 무료 버전과 프로 버전으로, 업무용은 규모에 따라서 팀과 기업 버전으로 나뉩니다. 대학생들은 개인 버전을 쓰시면 되고 특히 학생은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무료로 업데이트하여 프로 버전을 사용할 수 있어서 정말 정말 강추합니다. 노션은 계정이 있는 누구나 무료 개인 요금제를 사용할 수 있어요. 무료 개인 요금제는 최대 5명의 게스트를 초대하여 같이 작업할 수 있고 댓글이나 편집을 허용한 링크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파일당 5MB의 크기 제한이 있습니다. 개인 프로 요금제로 업그레이드하면 무제한으로 게스트를 초대해서 비공개로 공동 작업을 같이 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대학생들이 대외활동이나 동아리활동, 특히 팀플 할 때 적극 활용하기 좋은 점이에요. 그리고 파일당 크기도 무제한이기 때문에 각종 문서나 사진, 영상 등을 마음껏 업로드해서 나만의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학생들이 노션 학생 할인 받는 방법을 소개할게요. 개인 프로 요금제는 월 $5, 연간으로 하면 $48지만 학생과 교육자에게는 무료로 프로 요금제가 제공됩니다. 학교 이메일 주소로 가입만 하면 바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어요. 만약 이미 개인 프로 요금제를 이용 중이었다면 계정과 연결된 이메일을 학교 이메일 주소로 변경하여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 쉽죠? 네, 지금까지 노션 학생 할인 받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대학생의 자기 성장을 위한 노션 꿀팁들을 많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뿐만 아니라 노션을 사용하고 있는 누구나 아직 노션을 쓰진 않지만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며 자기 성장하고 싶은 누구나 유익한 내용일 거예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앞으로의 꿀팁도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